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배치법 보시도록 합니다. 제2절 이런 배치법 되어 있고요. 자,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개요 결척치가 생겨도 무관하다. 그냥 진행하면 된다. 수준수와 반복수에서는 큰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준수란 2수준에서 5수준 정도로 잡는다. 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에서 틀린 것 이렇게 해서 뭐 수준수가 2수준에서 5수준 정도로 잡는다 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자, 완전히 랜덤화된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데이터의 구조식은 XIJ.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수준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4수준수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그럼 이 이메일 데이터 XIJ는 자, 평균 뮤에서부터 이제 모수니까 제가 모수다 보니까 모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뮤에서 AI만큼 AI 자체가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보셨습니다. 자, 시그마 AI는 제로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AI, A1, A2, A3, A4 걔들은 어쩌면은 뭐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2는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 뭐 A1은 이만큼 가 있고 A2는 여기에서 요만큼 가 있고 A3는 뭐 이만큼 가 있고 A4가 이만큼 가 있으면 결국은 합쳐보면 이쪽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니까 지금 그림이 약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로가 되면 당연하게 A바도 제로가 되겠죠. A바 평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수는 그것에 비해서 별량은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 시그마 AI, 시그마 AI는 AI 자체다. AI, A1의 기대치는 A1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수는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메일 데이터 XIJ는 뮤에서 AI 효과만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오창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실험 계획에서는 모르는 거는 다, 자, 이렇게 오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EIJ만큼 이제 뒤틀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다음에 모수 모형. 자, 인자 A가 모수인 경우에 중요한 것이 우리 SA 구하는 거 아시죠? 그죠? SA 구하는 거 배우셨고, 이거 시험 나오고요.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SE는 차감해서 구하라 했고, ST는 결국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자, 뒤에 있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에서 자, 이 뒤쪽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CT라고 합니다. CT가 수정항이다. 그렇게 나타내 CF나 CT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다음 degree of freedom new로도 나타내고 자, new a, a의 자유도는 l-1이고요. new e는 사실은 요거 차감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보통 차감해서 구하면 거의 다 이거 풀려집니다. 자, 기출문제 이런 거 분석해보면은 공식을 묻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감해서 구하면은 다 구해져요. 그래서 공식을 좀 외우라고 하고 싶으나 부담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까지는 뭐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뉴티는 전체 데이터의 수에서 하나만 빼면 돼요. 하나만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총 데이터의 수가 자, 이것이 이제 L이 4수준이고 반복이 4번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4, 4, 16, 16개인데 그럼 총 자유도는 당연하게 15가 되겠죠. 근데 결척체가 생겼다. 결척체가 하나 생겼으면 총 데이터의 수는 15가 되겠죠. 15에서 하나를 빼면 14가 이제 그렇게 되면 총 이제 자유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 스퀘어 또 V죠. V 결국은 분산인데 이 분산은 우리가 앞에 있는 SA 나누기 new A 하면은 VA가 나오고 SE 나누기 new E를 하면 VE가 나오죠. 그 다음 MS의 기대치, expectation MS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 항상 시그마 E의 제곱은 항상 들어간다. 분산이니까 흩어진 정도니까 그 흩어진 정도가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덤탱이 다 세운다고 씌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E의 제곱은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A에 대한 지금 분산이니까 A 자신의 어떤 분산이 들어가는데 앞에 곱해지는 것은 이제 남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남의 문자. 여기에서는 자기가 L, L이 수준수
이것이 이제 자기 문자라면 남의 문자는 R이 되겠죠. R 이꼴 4. 그래서 R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원 배치법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LMR이거든요. 이거 L이고 그 다음 여기에 B를 배치하는데 이것이 M이 되고 반복을 또 하면은 반복 한 번, 요, 그 A1, B1 수준에서 반복 두 번, 또 A1, B2 수준에서만 반복 두 번 이렇게 하면 LMR 이렇게 되거든요. LMR.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A 대신 남의 문자, MR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MR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이제 약간의 이제 암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차는 자기가 어차피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F4는 또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V의 V분의 V잖아. F는 그죠? 모분산의 이제 B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습니다. V분의 V인데 V2분의 VA가 된다. 그 다음에 기각력은 항상 한쪽 기각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F1-α 그 다음에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그 다음에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찾죠. 그죠? 그 다음 순변동. 자, 순변동은 SA-가 있고 SE-가 있는데 이제 기여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랬고 이것은 결국은 S-S의 개념이죠. 순변동. 변동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분산은 가법성에 의해서 더할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라즈에서는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A-는 자기 자신에서 뭔가를 빼면은 순변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자, 오차의 변동에다가 자기 자신의 자유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형태. 이거는 얘는 항상 어떻습니까? 순변동 이렇게 했는데 오차 쪽에는 우리가 잘 모르면 오차 쪽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차항 쪽에다가 덤태기를 다 씌워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려가서 바로 더하기. 얘가 그대로 더하기 누 A SE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SE-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SE-가 됐다. 자,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SA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랬죠? 시그마. 남의 문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X1·바가 나올 건데, 이 X1·바를 우리가 A1, 뭐 이렇게도 나타내고, 그죠? 크게 보면 또 μ1, 확장성 있게 보면 μ1 이렇게도 나타내잖아요. 하여튼 얘는 지금 얼마냐? 얼마가 될? 얘 SA는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죠. 시그마 r 그다음에 요걸 다 더해야 되니까 하나씩. 그래서 i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 CTCF는 수정항이라고 그러고요. 어차피 요거 n분의 총 데이터의 수분의 각각의 데이터를 다 더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제곱한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ST 아실 거고, SE는 차감해서 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XI.바, 즉 요거죠. X1.바, X2.바, X3.바 이 개념인데, XI.바는, 자, 원래 뮤에서, 평균에서 얼마만큼 이제 좀 치우쳐져 있느냐. AI만큼, 여기 있죠. AI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는 EIJ인데, 각각의 어떤, 오차라면, 얘는 요거를 요렇게 한 줄로 세워서 X1.바에 대한 개념이니까, 즉, XI.바의 이 줄에 대한 오차항만큼 좀 μ에서부터 달라져 있지 않겠느냐. 요런 의미죠, 그죠? 요런 의미고, 그 다음 X바바는 결국, 자, 여기 나오는 값이죠. X바바. 총해서 X바바인데, 이 X바바는 역시 뮤에서부터. AI는 의미가 없죠. AI는 지금 의미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어떤 줄의 만큼, 그죠? 저기에서는 세로항만큼의 어떤 효과는 의미 없이 그냥 오차항의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결국 뮤에서부터 전체적인 오차항의 어떤 그 효과만큼 뒤틀어져 있지 않겠느냐. 요 개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어때요? 그 AI 자체가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전체는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체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A바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A바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나 결국 모수는 다 더하면은 기준점에서 결국은 중앙이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뮤 더하기 이 바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최소 유의착 검정추정인데, 자, 귀무과설이 있고요. 대립과설이 있죠. 귀무과설은 전체적으로 A1, A2, A3, A4 얘네들이 결국 A1, A2, A3, A4 얘네들이 결국 제로 똑같다. 결국은 강호동이 만드나 유재석이 만드나 결국은 강도는 똑같다. 이런 의미고, 그죠? 즉, 시그마 A 제곱이 제로다는 말은 뭐예요? 흩어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첫째 줄. 대립가설은 보면 AI는 모두 0은 아니다. 0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AI가 대립가설을 세우면 A1, A2, A3 이렇게 해서 A3에서 전체적으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또는 뭐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요거 좀 특이한 거였죠. 그죠? xi 도트 바 마이너스 x 도트 바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뉴 e의 루트 r분의 2ve에서 2ve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추정값이에요. 추정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왔다리 갔다리니까. 근데 이 추정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앞에 있는 것. 즉, xi 도트 바 빼기 xi 도트 바의 다시가 빼니까 2가 났다. 절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에 보니까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즉, 표값. 표준 편차의 몇배 하는 그 부분이 3이 나왔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5까지. 그럼 이거는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강도다. 우리가 지금 강호동이 만든 강도, 누가 만든 강도, 강도인데, 강도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없죠. 그래서 결국, 이거 뭐냐면 중간에 이제 0이 이제 포함하는 건데, 위 추정에서 0을 포함했잖아요. 지금 저 값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냥 귀무과설을 탈퇴하면 돼. 바뀐 게 없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뀐 게 없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0을 포함하면 그냥 귀무과설 를 채택하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아니라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말되죠.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온다. 아,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대립가설은 이제 강도가 1에서 3까지 이렇게 퍼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자 t1-2분의 알파 뉴 e 2분의 알파 뉴 e 그 다음에 뒤에 루트 r분의 2ve를 뭐라고 한다? 최소 유의차라고 한다. 최소 유의차 그거 구하라. 또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기각력을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xi 도트 바 마이너스 xi 도트 바의 다시가, 자, 크면, 더 크면, 이 말이죠. 얘가 더 커야 되죠. 얘가 얘보다 커야 되죠. 얘가 얘보다 지금 작죠. 보니까 2가 3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대립값을 채택하는 거고, 얘가 얘보다 일단 이렇게 크면, 어떻게? 대립가설을 그래서 채택하게 된다. 자, 3번 분산분석구의 추정. 1번 모분산의 추정. 점추정치. 뮤 i 해트는 뭐 이거죠, 이거. 뮤 1, 뮤 2. 뮤 1. 무한히 반복했을 때뮤 1, 뮤 2, 뮤 3, 뮤 4. 뭐이 개념인데 이거는 xi 도트 바와 같다. 뮤 1. 얘는 xi 도트 바하고 같을 것이다. 이 말이고요. 2번의 구간 추정치 xi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뉴 e r분의 v로 한다. 자, 이 공식 자체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간 추정치의 공식으로 맞는 것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안에 e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제 말은 r분의 2v 이렇게 e가 들어가는 것은 LSD 즉 최소 유의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ve만 들어가죠. 자, 2번 모평균 차의 추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결국 우리가 방금 봤던 위에 있는 그 뭡니까?
xi 도트 바 마이너스 xi 도트 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분산의 초정. 분산의 초정은 구간 초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분산 초정할 때는 카이저곱을 쓰죠. 카이저곱 1 2분의 알파 뉴 2분의 SE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카이저곱 2분의 알파 자, 뉴 2분의 SE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4번 양쪽갈로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2번 반갈로를 좀 보셔야 됩니다. VAA 기대치 E는 EVA는 시그마 E 제곱 즉 시그마 E 제곱은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예, 분산의 기대치 VE 제곱이 들어가는데 뒤쪽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그마 RIAI의 제곱 나누기 L-1이다. 즉 L-1분의 시그마 RA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1분의 시그마 RA의 제곱이다. 그죠? 물론 앞에는 시그마 E 제곱이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반복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보시려면 3번 반갈로, 4번 반갈로까지 다 보시면 좋은데, 자, 요런 것들은 조금은 그런 것이 4번 반갈로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4번 반갈로는 그거의 차에다가, 즉, xi 도트 바 마이너스 xi 도트 바 다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t는 똑같고요. 루트 보시죠. 루트 안에 보시면 ve가 따로 빠져나와 있으면서 ri분의 1 더하기 ri-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냐 반복이 다르니까 밑에 분모 자체를 그냥 r로 못 두는 거죠. 그냥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ri, ri- 이렇게. 그죠? 자, 그럼 2.4 별량 모형. 자, a가 별량인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별량인 때에는 모평균의 초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 별량 자체는 이거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지죠. 시그마 BJ는 뭐 제로가 아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EBJ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대치는 제로고. 그 다음에 다 합쳤을 때는 중심으로 오지 않고 흩어지는 상태니까 제로가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요것은 어디 있었냐 하면 앞쪽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앞쪽에 제일 앞에 보면 구조 모형의 종류 밑에 3번 인자의 성질 비교해서 모수 인자와 이런 배치법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평균을 초정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모평균을 초정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별량은 흩어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흩어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랜덤 팩터니까 3포를 초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 자체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1차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미술 꼭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다음 1번 소중간에 3포의 차이가 있다. 이제 별량이니까 이제 3포에 대해서 논합니다. 3포에 대해서 3포의 차이가 있다, 3포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2번 데이터의 구도식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구도식 xij 뭐 똑같고 근데 그 뒤에 보면 x 바바가 있습니다. x 바바. 이 x 바바는 보니까 뮤 더하기 a 바 플러스 2 바바죠. 지금 b로 적으면 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타이틀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타이틀은 별량 모형, 인자 A가 별량인 경우로 되어 있죠. 앞서는 A가 모수였는데 지금 A가 별량입니다. A가 별량. 이 자체가 A가 이제 별량이라면 A바 자체가 앞에서 보다시피 별량은 A바 자체가 제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이제 별량은. 조금 전에 모수는 자 A가 모수였을 때는 어차피 제로였으니까 들어가도 의미가 없는데 별량에서는 x 바바가 플러스에서 a 바만큼 뒤틀어져 있고 플러스 2 바바만큼 내가 모르는 건 2 바바에 다 덤탱이 씌워서 이 정도로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x 바바는 뮤 더하기 a 바가 들어갑니다. a 바. 자, 중요하고요. 그다음 3번 시그마 a 제곱. 지금 a가 뭐예요? 모수입니까? 별량입니까? 별량이죠. 자, 시그마 a 제곱은 r 분의 va 마이너스 ve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량인 경우는 3포를 초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포를 초정했죠. 3포 초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시그마 A의 제곱은 R분의 VA, A 자신 빼기 VE 나누기 자, 이것도 남의 문자죠. 남의 문자. A가 L이고 L이 자기 문자고 A는요. 그 다음에 반복 여기에서는 이런 배치에서는 반복이 남의 문자로 빠지기 때문에 다음은 먼저 R이 들어가는 겁니다. R분의 VA-VE.
4번 반복수가 같지 않은 경우에 지금 A 제곱을 이제 하면 반복수가 다른 경우, 반복수가 뭐 이제 다른 경우에 A1 수준에서 4번, A2 수준에서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수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VA-VE는 똑같습니다. 그냥 R만 하면 될 것을 그 R 반복수가 달라짐으로써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그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R제곱 나누기 N 괄호 열고 L-1이다. 자, 그 다음에 2점 위에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경우라고 했죠.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자 S자리에 목표치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들어갔다. 그 다음에 AE, AET가 된다. 자, 여기에서 ST, ST는 원래는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인데 자, 이 부분이 1이 올라간다 그랬죠. 즉 SM 자체가 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ew에서 M 목표치는 무조건 1이다 그걸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원래 new T가 되겠죠. new T 즉 토털 자유도 총 자유도는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LR-1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을 가져가니까 그냥 여기서는 빼서 LR이 된다. 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배치법이죠. 이런 배치법, 그죠? 이런 배치법. 자, 이런 배치법.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쪽으로 가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 텐데요. 문제는 사실 이런 배치법이 사실 이제 많이 좀 나온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배치법, 이온 배치법이 거의 많이 나오고 3원 배치법은 사실 예전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3원 배치법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원 배치법 같은 경우에는 표 자체를 크게 많이 이제 주고 이 테이블 자체를 줘요. 그때는 이제 가면 A, B, C A by B, B by C, C by A, A by B by C, E, T. 요것이 이제 3원 배치법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 기본에서 S 값 주고, New 값 뻥뻥 비워놓고, 안 그러면은 뭐 위에 글씨에서 New 구하라.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이 F 통계량 값 자체, V가 있죠. V가 있고 F 통계량으로 가지고죠. V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3원 배치도 예전에는 뭐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배치법.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했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최소 유의차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다음에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왜 별량은 뮤 더하기 A바 플러스 E바바하고 모수는 모수인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없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원 배치법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